자, 오랜만에 사이버펑크 2077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그동안 소식이 어떤 차세대 업그레이드 임박 소식일까요? 자, 플레이스테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된 PS5 버전 소식입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사이즈에 따르면 플레이스테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PS5 버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매우 오랜 기간 끝에 마침내 PS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S를 위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이버펑크 2077 차세대 업그레이드가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항상 경계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사이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보자를 위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사이즈는 플레이스테이션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중요한 변형을 분석하여 패치, 그리고 게임이 출시 날짜, 새 버전 및 다운로드 크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호라이즌 신작, 그리고, 다운로드 크기를 알수 있게 한 정보를 제공했죠? 자, 이 보고서는 몇분 전에, 사이버펑크 2077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사이즈에 따르면 사이버펑크 2077 그리고 PS5를 언급하는 짧은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경찰 사이렌 아이콘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사이버펑크 2077이 PS5 버전이 플레이스테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출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트윗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사이즈는 2월 중순에서 3월 첫째 날 사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경우에는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크기 보고서는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식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CD 프로젝트 레드에 따르면 CEO는 사이버펑크 2077의 패치 1.5와 PS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S의 차세대 업그레이드가 2022년 1분기에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그것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 기대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